1038번. 이 기호가 다르죠? 그렇지만 결과가 나오면 똑같아. 공식을 대입하는 문제. 이제 1038번 말고 1039번 풀어야지. 이게 어려운 문제니까. 다시 1039번. 1039번. 잘못 봤다. 시그마. K는 1, 에서 N까지. 1 플러스 AK분의 1은 NA제곱 플러스 N이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1 플러스 AK, AK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지? 합공식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가 2분의 N제곱 플러스 N이잖아. 이게 뭐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플러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야? 식이 어떤 식의 n제곱 플러스 n이라고 나왔어. 그럼 얘는 2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2는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서 결국 an의 꼴이 2k의 형태이다라는 걸알수 있다. 그러므로 얘가 an이지? 그럼 an은 en 이렇게 쓰는 거야. K는 그냥 변수라는 뜻이야.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렇게 됐으면 얘 자체가 그렇게 됐어. 얘랑 똑같으니까 이런 모양이니까. 그러면 1 플러스 AN은 분의 1은 EN이다. 이렇게 쓰지. AN은 이제 다시 정리를 해야겠죠. 역수를 취한다. 뒤집어 주겠어요. 분모 분자를 서로 거꾸로. 그래서 1 플러스 AN은 EN 분의 1 이렇게 풀어. 그러면 AN은 EN 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이게 AN의 기본 형태를 찾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식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그 다음에 1 플러스 AK분의 AK. 와, 얘는 뭐다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 좀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뭐 보통 간단하게 해줄 수 있으려면요. 얘를 이렇게 약분을 해줘야 되는데 약분은 요식에서는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지. AK 플러스 1 이렇게 해준 다음에 분모가 뭐 1, AK 플러스 1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나눠줄 수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AK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식을 써주는 거죠. 네,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 그러면 식을 정리해서 AK와 AN은 같은 거야. 여기는 K가 변수니까 K라고 써주고 여기는 N이 변수니까 N이라고 써주는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요 자리에다 AN 요걸 집어넣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EN 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집어치죠. 그러면 EN 분의 1 분의 1이니까 번분수에서 얘는 1분의 1이 있죠. 이렇게 분모, 이렇게 분자다.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EN으로 간단하게 나올 수 있다. 1 마이너스 EN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 식을 구한 거야. 답을.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그식 정리를 통해서 처음에 구하라고 했던 1 플러스 AK분의 AK 요식 자체에다가요 이 식이 얘는 1 마이너스 2K K는 1에서부터 N까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정리를 하면 나눠줘야겠지. 그래서 시그마 1 K는 1 N 마이너스 2 시그마 K는 1 N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얘는 상수니까 곱해줘요. n 얘는 2분의 n n 플러스 1이라고 써주고 마이너스 2를 곱해줘. 그러면 n 마이너스 n의 제곱 마이너스 n이 되니까 n 마이너스 n의 제곱 이렇게 좀 간단하게 되겠죠? 네. 1044번.
1044번. 당식을 x-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an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를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요. 이렇게 얘기해. 그럼 fx는 xen-1, x-2 이렇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5로 나누었다라고 하면요. 보통 식으로는 이렇게 써. fx는 x-5 qx 플러스 rx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x-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뭐야? x에다가 5를 만약에 집어넣잖아. 이 식에서? 그럼 얘가 이렇게 없어지고 이게 나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f5는 r 이런 식으로 r5 이렇게 나오겠지. r이 그냥 방정식 이용해. 아무튼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시오. 어떤 식을 주고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면 그 값을 넣으면 바로 나머지가 나와. 그래서 여기서는 r5는 나머지는 그죠? 5에 2n-1 곱하기 3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게 뭐라고? 이게 an이야. 그러면 an은 등비수열이네요. 그래서 an은 5, 2n-1 곱하기 3이다. 첫 항과 공비를 알수 있어요? 지금은 알수 없어요. 왜냐면 이게 n-1 모양이 아니잖아. 선생님 이거 맞춰주라고 했죠? 그래서 얘 모양을 다시 한번 맞춰보겠어요. 5, 2n, 2로 묶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얘를 마이너스를 한번더 빼준 셈이 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나눠주죠. 곱하기 3. 그러면 5를 하나 나누겠어요.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5 곱하기 2, 2란다. 5에 2로 묶고 n-1.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얘는 15, 그리고 5의 제곱을 따로 해서 15에 n-1. 이런 식이 나오겠다. 그래서 이 식은 15가 a1이고 r이 15다.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시그마 an을 구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k는 1에서부터 n까지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떻게 돼?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등비수열에 그냥 합공식을 집어넣으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등비수열 합공식인 a1 r의 n승 r-1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r은 뭐? 15-1 a1은 15, 그 다음에 얘는 15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되지? 얘는 14분 15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15가 나오네. 답이 없어. 답이 없다. 자, 1044번 볼게요. 1044번. 자, 우리가 지금 어떤 fx 식이 나왔는데, 얘의 나머지를 구하라는 거다. 얘를 x-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an이라고 한다. 그럼 나머지는 뭐지? 나눗셈 정리해서 fx 자체는 식을 이렇게 쓸수 있어요. x-5 곱하기 qx 더하기 r 이렇게 쓸수 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x-5로 나눈다는 얘기는 이 식으로 보았을 때 x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건 r이잖아. 5를 집어넣으면 이게 0이 돼서 바로 f5는 r이 된다. 이런 걸알수 있어. 나머지가 된다. 이런 소리야. 그럼 그래서 뭘로 나누었을 때는 나눴을 때 나머지를 원하면 그냥 그 나눈 값, 요 x-5를 0으로 만들어 놓는 x 값을 집어넣으시면 돼. 여기서는 5겠지. 그래서 여기서 f5는 식에다 이제 넣어보자. 식 5에 2n-1 그 다음에 5-니까 곱하기 3이 되겠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이면서 an이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러면 an은 딱 봐도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인지 어떻게 알죠? n이 지수위치에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an은
등비수열이고 5에 2n 마이너스 1 곱하기 3인데 여기서 첫째 항과 공비를 바로 알수 있어요? 지금은 아직은 몰라요. 왜냐면 이게 n-1 형태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걸 맞춰주겠어요. 그래서 5, 2n-2. 이렇게 맞춰주냐면 n에 있는 개수를 묶어줘야 되기 때문에 묶어야 n-1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줘요. 그럼 원래는 마이너스 1이었는데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플러스 1을 해줘야 숫자가 맞겠네요. 3,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러면 얘는 5를 빼서 5 곱하기 5에 2 n-1 곱하기 3. 3이랑 5를 곱해줘야겠지? 그래서 15 곱하기 얘는 25에 n-1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형이 다 보였어요. 그래서 15가 a1이고 25가 r이다. 공비다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시그마 a, k. k는 1에서부터 n까지 이런 식을 원하니까 얘를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거야. 근데 등비수열의 합은 그냥 공식에다 넣어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식이 뭐였죠? r-1 a1 r에 n-1 여기다 하나씩 대입을 해주면 돼요. a1은 15, r은 25-1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25에 n승-1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다. 자, 계산을 하면 24, 15, 25, n-1이니까 3으로 나눠지나요? 3, 55, 3, 8에 24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8분의 5, 여기 뭐지? 5에 25n-1 이렇게 나와. 이런 답이 있나? 아, 2번이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일단 첫 번째, 나머지 종류를 아는지, 요게 일단 힌트네요. 요거 뭐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한다라고 했으면, 그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 주는 x값을 집어넣는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그 등비수열의 일반 항을 맞춰줄 수 있는지, 이렇게 n-1로 맞춰줘서 잘 a1과 r을 구할 수 있는지, 요것을 확인하는 문제. 48번. 48번. A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상수 K값은 값이 최소가 된다. 제곱이네. 형태가. 일단은 전개를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K-C의 제곱이니까 얘를 전개해준다. 그럼 어떻게 돼?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시그마 1에서부터 10까지. 그럼 항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 그래서 K제곱 하나 여기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는 앞으로 빼야죠. 마이너스 2를 빼고 K는 1, C. 그 다음에는 상수니까 C의 제곱 그냥 바로 하겠어요. C의 제곱에 10을 곱하면 되니까 10C의 제곱. 10C의 제곱 이렇게 나왔다. 그렇죠? 그럼 얘는 공식이 뭐였지? 6분의 시그마 K의 제곱 K는 1에서부터 N까지 얘는 어떻게 공식이? 6분의 N N 플러스 1그 다음에 여기는 2N 플러스 1이다. 이런 공식이 있었죠?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6분의 10 11 2N 플러스니까 21 얘는 기억났죠? 마이너스 2 곱하고 2분의 10, 11 더하기 10, C의 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아, 선생님, 빼먹었다. 여기서, EK가 아니라 ECK야. C. 여기다 C를 붙여야겠네. C를 이렇게 붙인다. 곱하기. 이렇게 나와. 그럼 다시 한번 쓰면 얘는 약분이 되니까, 2 곱하기 3이죠? 6은? 그래서 이렇게 3, 3 지워지고 7. 2에서 5 이렇게 나오네. 55 곱하기 7 곱하기 7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이렇게 해서 중간항이 있어야 될것 같아서 그냥 일단 남겨보는 거야. 필요 없으면 상관없고 2 곱하기 5 곱하기 11 C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더하기 10
C의 제곱. 지금 다시 정리하겠어요. 10, C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11C, 더하기 7 곱하기 55인데, 일단 5로 다 묶어주자. 식을 편하게. 그래서 얘는 2C의 제곱, 마이너스 2, 11C, 더하기 7 곱하기 11. 인수분해를 지금 뭐 하려는 게 아니라, 최소가 되도록 하는 상수 C의 값이니까, 얘는 플러스,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줘야겠네요. 완전제곱식으로 완전제곱으로 바꿔주려면 얘 둘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는 2, C의 제곱, 마이너스 11C니까, 얘는 어떻게 바꿔? C 마이너스 2분의 11의 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1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2를, 그치? 더하기, 얘는 그냥 숫자를 쓸게요. 이제 77. 이렇게, 5.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커플을 벗겨주면, 얘는 어떻게 돼? 일단, 한 커플을 벗겨준다. 2, C-2의 1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21. 더하기 77, 5 이렇게 되죠. 다시 하나 더 벗겨주면 10, C-2분의 1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21 곱하기 5, 더하기 77 곱하기 5.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뒤에 최소값이 아니라 최소값을 만들어준 C의 값이야. 그러니까 C가 뭐일 때? 이 뭐뭐의 제곱이 플러스니까 C가 2분의 11일 때 이게 최소값이 된다.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2분의 11.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건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최소 최대를 구하는 문제였죠? 좀, 혹시 까먹었어 한 마디 더 하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2차식. 2차식이 주어진데 이것의 최소 혹은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요. 완전제곱. 완전제곱을 바꿔서 뭐뭐의 제곱 플러스 뭐뭐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개수가 플러스일 경우에는 얘는 최소값이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뭐뭐의 제곱 플러스 뭐뭐는 얘는 최대값이 된다. 이런 것을 알수 있죠. 왜냐하면 뭐뭐의 제곱은 항상 플러스값이잖아. 근데 앞에 개수가 플러스면 이 수에 비해서 점점 더해지겠지. 그래서 요거 자체가 최소값. 요게 0일 때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고, 몸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되면, 값이 작아질 테니까 이게 0일 때 이게 최대값.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드신 걸좀 익숙하게 하셔야겠어요. 1052번이요. 얘는,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4까지 하고 시그마 2k 플러스 n k는 1에서부터 n까지 이렇게 얘 값을 구하는데 잘 보시면 문자가 좀 섞여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일단 요거부터 보면 밑에가 k니까 이 안에 있는 문자 중에 k만 변수야. n은 숫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나눠주시면 시그마 2k 곱하기 2의 n승 이렇게 나눠준다라고 할수 있겠죠? k는 1에서부터 n까지니까 그럼 얘는 2n승 숫자니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시그마 2k, k는 1에서부터 n까지 이렇게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쓸수 있어요. 그럼 얘는 요 부분은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첫 항은 2고, 2의 n승 마이너스 1이고, 2 마이너스 1이네. 뭐, 쓸 필요 없었는데, 곱하기 2의 n.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밖에 있는 이게 아직 살아있죠? 그래서 다시 쓰면, 얘좀 정리하고 다시 쓸게요.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4까지이고, 얘는 1이니까, 2의 n 곱하기 2 곱하기 2의 n. 얘를 해. 그래서 얘는 뭐니? 2n
n 플러스 1 마이너스 2인데 2에 n이네. 2에 n을 그러면 밑이 같으니까 더해주면 되겠어. 그럼 얘는 2에 2n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2에 n 플러스 1 이런 식이 나와. 이런 식이 나온다. 그죠? 이게 곱할 때는 얘가 더해지고, 더해지니까 이제 2일승이니까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어요. 부호는 상관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얘는 두 개로 나눠서 줘야겠네요. 이렇게 시그마. 얘는 1에서부터 4까지고, 2에 2n 플러스 1 마이너스 시그마 2에 n 플러스 1 n은 1에서 4까지. 근데 사실 얘는 뭐 이게 4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냥 네번 써가지고 구하는 게더 빠를 것 같기도 해. 공식 이걸 다 맞춰주지 않고. 그래서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끝에 있는 an의 형태는 an은 2에 2n 플러스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다. 그러므로 a1은 1러스니까 2에 3승 마이너스 2에 2승. a2는 2에 5승 마이너스 2에 3승. 오, 이것도 지워지는 거네. a3는 2에 7승 마이너스 2에 4승. 2였고, 3이었고, 4. 맞네요. A의 4승까지였죠? 그럼 2의 9승 마이너스 2의 5승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러면 얘랑 얘는 지워져. 그죠? 그리고 결국 이 시그마는 2의 9승 더하기 2의 7승 빼기 2의 4승 마이너스 2의 2승. 이거 보고 참 걸려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2의 9승은 뭐지? 2의 9승은 510이죠. 2의 10승이 1024라니까. 그죠? 2의 7승은요, 이거를 4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러면 128. 2의 4승은 16이죠. 2의 2승은 4다. 얘 더하면 600. 30, 40 정도가 되네요. 얘는 마이너스 29에서 얘는 621번. 이런 값이 나옵니다. 그 문자를 잘 정리하는 법, 헷갈리지 않고 잘 해보세요. 1056번. 등차 수열에 대해서요, 등차 수열이 주어졌어요. 1056번. 시그마, K는 1에서 5까지 A 4K 플러스 1은 70이다. 그렇고 뭐 얘는 뭐 어떻게 보는 거지? 등차 수열이네. 모를 땐 그냥 다 대입한다. n은 1일 때. 이게 1에서부터 5까지를 n이 5일 때까지의 합을 구하니까요. n이 1일 때는 a 5승. a의 다섯 번째 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a가 n이 2일 때는 2, 4, 8 플러스니까 a 9고요. n이 3일 때는 이게 4씩 더하면 돼. 13, 17, 21. 얘네들을 다 더했더니 얘네들이 70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잠깐만. 자, 다시. 옆에 있는 건요. 얘는 뭐니? 4K,
a의 4k 플러스 2였으니까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1, 2, 3, 4, 5를 해보면 하나 더 많은 거야. a6, a10, a14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이거 한개 80이야. 그러면 3k면 어떻게 되겠어요? 3k에서 15. 공식 안 쓰려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이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지? 5, 7, 8, 9. 그럼 좀 쉽게 되겠네요. 얘는 어떻게 되지? 요게 얘랑 얘 차이는 뭐의 차이예요? 등차 수열이 있으니까 플러스 d를 하면 a6이 되는 거죠. a9에서 플러스 d를 하면 a10이 되는 거. 그죠? 얘도 d를 하면 14, 얘도 d를 하면 18, 얘도 d를 하면 22가 되니까 d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5d 더하기 70은 80이다. 그러므로 d는 2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그죠? d는 2라는 걸알수 있고 또 a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a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얘는 뭐야? 첫 항은 뭐죠? A5. 끝항은 A20에. 항수는 5개잖아. 2분의 5. 이렇게 하면 이게 70이라는 소리지. 그죠? 그러면 A5는요, A1 더하기 4D잖아. 4D. 근데 D가 2니까 8인 거고요. A21은요, A1 더하기 20D잖아. 그래서 40. 이렇게 쓰고, 얘가 2분의 5를 한 것이 70이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5 나눠서 10. 5, 4, 20이죠? 14. 28은 2A1 더하기 48. 그래서 2A1은 넘기면 마이너스 20인가? A1은 음수네요.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는 거죠. A1은 마이너스 10. 그러면 우리가 AN을 구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0 플러스 N 마이너스 1, 2.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EN 마이너스 12. 이런 값이 나옵니다. 자, 이제 다 구했어요. 이제 합공식 넣으시면 되겠네요. 얘는 3K니까요. 3K, 이 N에다 3K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해주면, 시그마, A의 3K, K는 1에서부터 15까지. 그러니까, 여기다 3K를 넣는 거지. 2, 시그마, 2 곱하기 3K 마이너스 12. A는 1에서부터 15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 좀 떨어져서 자 그대로 이어쓸게요. 그럼 뭐지? 나눠줘야겠지. 일단 시그마 6K, K는 1에서부터 15까지 마이너스 시그마 12, K는 1에서부터 15. 얘는 곱해줘서 15 곱하기 12 30, 15, 180 이렇게 나오고 얘는 2분의 15 곱하기 16 곱하기 앞에 개수 6을 해준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뭘로 나누는 게더 편할까 잠깐 고민하고 있었어요. 얘는 6이랑 15를 곱하면 90이죠. 아, 90이래. 90 맞네. 90이죠? 이렇게 90이다. 그럼 얘를 나누면 8이다. 9, 8, 70. 9, 8, 72.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180. 이러니까, 40, 540. 이렇게 나오고, 540. 여기는 뭐가 어렵을까요? 일단, 잘 모르면 이렇게 나열을 해서, 힌트를 좀 구해보세요. 얘가 4K 플러스 1, 4K 플러스 2고 5, 5 똑같아서 나열을 하니까
등차라는 정보도 알려줬어. 그래서 D를 구할 수 있다. D를 구하면 이 합공식의 이런 공식을 따라서 등차수열 합공식을 할 때, 이게 첫 항과 끝 항, 그 다음에 항수의 2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게 편하다고 했어요. 얘는 엄밀하게 따지면, D가 4D만큼 증가하는 또 다른 등차수열의 패턴이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서 항수를 2분의 5 이렇게 계산을 하면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네. 1061번. 1061번. 오른쪽 그림 같은 모양으로 삼겹살을 쌓는데 필요한 크기 같은 정육면체는 10개다. 10개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안에 숨겨져 있겠죠? 얘네 뒤에 세 칸이 이렇게 세칸 있고 또한칸 여기 있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6개 빼고 4개가 더 있네요. 같은 방법으로 7층 탑을 쌓는데 필요한 정육면체 개수는 이렇게 됐어요. 층별로 몇 개씩 늘어나나 한번 해보면 돼. 왠지 이거 7층까지 다 쌓을 것 같다는. 1061. 그러면 한층 쌓을 때는 한칸 하나가 필요했죠. 블럭이 하나가 필요했어요. 두 번째 층을 쌓을 때는 몇개 필요했어요? 하나, 둘. 어떻게 그림 잘 볼까? 다시 그려볼게. 일단 하나가 필요했었는데 두 번째 층을 쌓을 때는 하나, 둘, 세 개가 필요했네요. 세 번째는 이렇게 필요한 거지. 네 번째는 어떻게 돼? 한칸더 늘려서 근데 그림을 잘은 못 그려요.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랬을 때, 한 개일 때는 한 층일 때는 하나 필요하고요. 두 층일 때는 세 개가 필요하고요. 세 층일 때는, 여섯 개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 층일 때는, 열 개가 필요하네요. 열 개가 필요하다. 패턴 있나? 2, 3, 4, 5. 이건데, 이거 아직 안 배웠는데. 2, 3, 4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럼 탑을 쌓는다. 이건 한 층을 얘기한 거고, 1층 탑. 일단 1층 탑을 쌓으면 한 개가 필요하고요. 2층 탑을 쌓으면 몇 개가 필요해? 4개가 필요한 거지. 3층 탑을 쌓으면 어떻게 돼? 이걸 다 더해야 됩니다. 지금 탑이란 개념으로, 층별 개념, 탑 개념으로 다시 바꿔서 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다 더한 거야. 그러면 3층 탑몇개 필요하지? 10개가 필요한가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네, 10개. 4층 탑은 10개 더하니까. 여기서 그냥 더하면 되겠지. 20개. 이거 뭐 패턴이 안 나오는데? 10이잖아. 차라리 이게 더 쉽겠다. 몇개 증가했니? 증가하는 걸로 해볼까? 얘는 2개 증가했고, 3개 증가했고. 에이, 이게 더 쉬울 것 같아.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하는 게 더. 7층 탑을 쌓는데 필요한 정육면체 개수. 그러면 얘는 1층 꼭대기, 2층, 3층, 4층, 5층은 몇 개겠어? 5층. 2, 3, 4로 가니까 5층은 15개가 필요하겠다. 얘 5층. 여기서 2, 3, 4. 그러니까 층마다 늘어나는 블럭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5층. 6층은 6개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21. 7층은 7개가, 이게 6개 필요했니? 7개가 필요하니까, 30, 20, 더하기 안 돼. 28,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6층, 7층.
얘를 다 더하면 돼. 아니, 이건 원래 개차 수열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개차 수열을 하면 너무 복잡해서, 일단 이렇게 하고 개차 수열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 더하면, 더하면 되지. 간단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이렇게 더해서 10, 20,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하면 20이었고. 그 다음에, 5층. 1, 2, 3, 4, 4층까지 20, 5층 15, 20, 28층 15, 21, 28. 이렇게 하면 되니까, 나 더하면 몇이니? 84. 84.